근육이 좋은 걸로 왔잖아, 그래도. 이건 괜찮잖아. 아, 배가 문제라서 그렇지. 괜찮은데. 안녕. 안녕하세요. 김일랑사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정구, 부산의 금정구 부산대지부 트레이닝하러 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오픈매트에서 시작할 때, 개인 훈련을 시작할 때 10분 정도 뭐 나이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한 20분, 몸 푸는데 한 30분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다치죠. 실력의 근간은 뭐 트레이닝의 강도와 그 다음에 트레이닝에 참여한 어떤 시간, 그런 경험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실력은 부상을 안 입는 것이 가장 빠른 실력 상승의 비결이 있다. 결국 부상을 당하면은 그 이상의 트레이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컷 올려놓았다 실력의 게이지를 급하강시키는 요인이 되는 게 부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극진가라데 했던 1세대 극진가라데 했던 분들은 솔직히 좀 진짜 과격하고 좀 무식했죠. 네, 어떤 체계도 없었고 극진가라데에서 나오는 예전에 미디어 A나 이런 데서 나왔던 비디오를 보고 그거를 참고로 해서 트레이닝했기 때문에 솔직히 정보나 자료나 아니면 지식에 대해서 약간 전무했습니다. 솔직히 좀 무식했지. 네. 뭐 어디에도 착용하지 않고 막 구밑에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몸에 손상이 많이 갔겠어요. 거기다가 준비운동 이런 개념이 별로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후유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기 일본에 가면은 고사범들 보면 다리를 잘 못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가 60도 안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거동이 좀 불편하신데 저희 아버지 정도 연배로 보일 정도로 급 노화가 되고 몸이 상당히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특히 그 술자리에서 좌식을 하는 술자리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의자가 있든지 아니면 바닥에 파져 있는 다다미 방을 다 선호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릎이나 발목이 상당히 안 좋죠. 특히 저도 왼쪽 무릎이 무릎과 발목이 많이 안 좋아요. 왼쪽 무릎은 살짝씩 빠져가지고 그렇게 무리 있게 트레이닝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극진가라데도 결국은 실전을 지향한다고 하지만은 요즘 밖에 나가서 싸울 일은 없죠. 네. 싸우지 않고 그냥 자신감으로써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요즘 싸웠다가 바로 세고랑 차는데 세고랑 차고 벌금도 상당히 비싸고요. 네, 일정한 정도 몸풀기가 끝나면은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들어갑니다. 오픈매트에서 이제 강점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자율적으로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배웠던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약점은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오늘도 혼자 하기 때문에 좀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트나 이런 트레이닝 용품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없죠. 샌드백 이외에는 별로 사용할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도장이라는 데는 웨이트 기구가 그렇게 풍부한 곳이 못 되죠. 기껏 해봤자 이제 캐틀벨이라든지 그다음 불가리아 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납주머니도 좀 부산대지부는 구비를 해놨네요. 여러 세트로 구비를 해놨네요. 좋은 거죠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트레이닝 할 수 있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저는 섀도우 쿠미테를 합니다. 섀도우 쿠미테를 할 때 보통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선수들마다 좀 틀리겠지만은 저는 펀치로 3분 3세트 그리고 킥과 펀치로 3분 3세트 해서 조금 길게 잡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 20분 정도 잡아먹죠. 그렇게 해서 일단
몸을 풀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근육과 그다음에 어떤 신체 내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어떤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섀도우 큐미테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시계를 맞추면 좋죠. 3분 지금 맞춰져 있죠.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합니다. 이번에는 샌드백을 한번 쳐볼게요. 우리가 개인 훈련하면 제일 많이 의존하는 게 샌드백입니다. 샌드백 역시 묶여있기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조금 흔들릴 뿐인 거지. 흔들릴 뿐인 거니까 절대 급하게, 다급하게 치지 말고요. 느긋하게 치세요. 제내 몸을 갖다 쏘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막 샌드 타격점이 있다고, 타겟이 있다고 해가지고 좋게 치다 보면 부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펀치를 많이 치다 보면은 어깨나 허리 이게 부상이 상당히 많이 따르니까 천천히 해서 내 몸이 어느 정도 좀 풀렸다 그런 느낌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런 느낌을 알아가야지 부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상이 없으면 계속 트레이닝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펀치로 가 일단 3분.
세트를 다 안 채웠는데도 거의 45분 넘게 했죠. 짜임새 있게 트레이닝 하면은 한 시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딱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섀도우하고 보조훈련 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